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자빠지면서 알트코인들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8,300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한때 8,0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었고요. XRP 역시 정말 살벌하게 23센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 쳐도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수일대를 시작해가지고 딱히 오른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좋은 호재라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약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3년 이상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기축거래소 비트루 오피셜과 대한민국의 리플넷 멤버 코인원이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와 기술적 협력을 맺는다. 그들은 암호화폐 업계가 보다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기술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양사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죠? 리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뿐만 아니라 SBI 이 둘을 연결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인원과 비트루는 양사가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암호화폐 상장 및 유동성 확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등의 기술적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협약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마치 비트렉스와 어피트의 협약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비트루와 코인원 같은 경우는 리플넷이라는 끈끈한 거미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짧게 나온 XRP 관련된 분석인데 원래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려고 했었으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절벽에서 지금 구르고 있는 XRP입니다. 상처투성인데 맞박 좀 그만 깨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리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변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XRP와 유로와 달러를 브릿징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최소한 하루빨리 더 많은 송금로들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실시간 유동성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 화폐들의 예로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멕시칸 페소, 필리핀 페소, 그리고 태국의 법정 통화를 또 이렇게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브라질 쪽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쪽에도 이런 식으로 송금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천천히 전 세계로 조금씩 조금씩 뻗쳐 나가고 있는 XRP의 유동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옮기는데 XRP가 종종 사용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 중에 최근에 또 한 가지 사례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XRP 레저상에서 뽑아온 정식 데이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XRP를 사용한 지불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비트코인 0.01개 약 84불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이제 XRP 레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수수료는 당연히 1원도 나오지 않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랐겠죠. 자, 이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술 발전은 굉장히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XRP 레저와 리플넷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궤도에 올라왔고 계속해서 빠르게 퍼뜨리고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뭐 장난으로 이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2025년이 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리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얼마나 지들도 깝깝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XRP 레저를 통해서 보내겠습니까? 리플사의 계속된 발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CIS 인디아가 발표한 PDF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엑스커런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명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원본 PDF고요. CIS 같은 경우는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라고 해가지고요. 인도 쪽에는 이 기술에 관련된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2019년 11월 15일 블록체인 인도를 위한 기본 지침서를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블록체인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리플을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100곳 이상의 은행들이 이 리플사 엑스커런트 사용을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0개의 은행들이 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100개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은행들로만 치자면 말이죠. 그리고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엑스래핏 연동이 된다라고 발표가 또 나왔었죠. 지금 4.0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은행들이 ODL로 넘어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엑센추얼에서 새로운 뱅킹 칩을 매니저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고객들이 전략적 솔루션, 금융 규제, 리스크 감소, 이익 창출과 사업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리플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혁신,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달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을 맡게 될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지불 시스템인 ACH, Wires, Swift 등등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혁신이 일어났으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리플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은행 관련된 고객들이 그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핀테크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이 리플사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같은 XRP 투자자들은 속이 타죠. 누룽지 타들어가듯이 막 타들어가는데 막상 리플사의 기술과 XRP를 상원한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머니그램, 비테크 막 나와가지고 우리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몇백만 달러 비용 절감했다. 막 자랑을 하죠. 그 절감한 거 우리도 좀 나눠주지.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컨설팅 회사에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싶으면은 이미 여러 업체를 통해 입증이 된 리플사의 기술을 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짤을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있죠. 이미저럴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는 이미 코일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코일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미저럴의 전 CFO가 코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회사를 옮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일에서의 그의 직책은 Chief Growth Officer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업 성장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문서 자체가 좀 길기는 한데 전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앞부분만 잠깐 보면은 각 미디어 매체별로 수익 모델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TV를 보시면은 시청자들이 또 돈을 내고 광고주들이 돈을 내고 라이센싱, 디스트리뷰션으로 또 돈을 얻게 되는데 매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절반, 그리고 구독자들이 나머지 절반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이 광고가 좀더 많은 양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양은 극히 적고 거의 모든 것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는 다른 매체들에 비하면은 디지털 미디어는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25년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2010년과 2018년 이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굉장한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색깔, 좀 뭐라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XRP가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 터진 색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비율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가 광고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적죠. 근데 오늘날 보시면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리고 모바일에서 광고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바일 사용량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파이어폭스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런 부분을 공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저희들은 잘알 수는 없지만은 리플사와 마찬가지로 코일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죠. 저희들이 들고 있는 XRP, 지금 이 XRP가 미래에는 온라인에서 미디어라든지 저희가 보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로 지불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이제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고 혹은 이제 암호화폐를 맡겨놓으면은 이자를 지불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죠. 이 블록파이에서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를 더 추가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XRP가 일단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GUSD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XRP를 순순히 추가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1등을 했으니까 추가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여기서 XRP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XRP를 좀 맡겨볼 의향이 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정정을 받아야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리플사의 파트너 피나블러가
이번에 이익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22% 정도 그들의 수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넷플러가 리플사의 ODL, X-Rapid과 XRP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이 친구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피나블로도 유로넷과 마찬가지로 큰 회사이고, 유로넷의 자회사가 리아머니 트랜스퍼고, 거기에서 리플사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듯이 피나블로의 자회사인 UAE Exchange에서 X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정말 큰 화제가 되었었던 그런 소식인데요. 그 후로 저는 피나블로 자체에서 X래핏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몇 기사에서는 이들이 X래핏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정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기사를 찾아봐도 그것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이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최근에 또 웹에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주워와 본 그런 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리페이가 XRP를 테스팅하고 있다. 이 소식의 출처는 터키의 한 회사입니다. 알리페이가 XRP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빵형은 전에 자신이 알리페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으며, 알리페이는 전 세계적으로 튼튼한 지불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미국 진출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알리페이에 관련된 도메인이 있습니다. alipay.ripple.com이라고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도메인이긴 한데요. 기사에서는 알리페이가 직접 등록을 한 그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100% 확인된 정보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만약 미래에도 리플사가 계속해서 XRP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만큼 유동성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정말 수많은 업체에서 XRP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길이 정말 멀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심란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빠잉도 이야기를 했듯이 XRP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회사가 바로 리플사이기 때문에 저는 리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XRP의 미래도 그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날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도움되신 분들께는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좀 힘을 내려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